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엄마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내 아들 둘이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뭐예요? 우의정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을 받겠어요? 네? 아, 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도 그런 일에 열을 받고, 또, 이 두 아들도 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항상 어느 사회나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 동물 사회도 뭐 원숭이나 사자나 뭐 새들도 다 철저히 뭐가 있어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도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안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제 이겨야 서열이 높아지고 진 놈은 이제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 서열 싸움이라는 것이 아주 그것이 우리 모든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거의 본능입니다. 그 서열이라는 게 뭐예요? 경쟁, 그렇죠? 누가 더 우수하며 누가 더 강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려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는 그 원칙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미 우리 사회에도 본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큰 어른들 사회에도 아직도 예를 들어서 부녀회다. 그러면 서열이 있어 없어요? 딱 있어요. 서열 없는 곳이 없어요. 서열 없는 곳이 있다면 어디에는 서열이 없겠습니까? 예. 예? 참, 서열 없는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하늘나라에도 서열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렇잖아요. 서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서열과 우리 세상에 있는 서열과는 그 서열의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신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른다. 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뭘 구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뭐 거의 다다.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걸 구해봐야 하나님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열의 사회는 그거는 철저히 무슨 사회예요? 조건적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일 때 내 말 잘 들으면 잘 해주고 안 들으면 벌 주는 것이 옳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사회가 비정상이 아니라 뭐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게 왜 틀렸냐? 그게 맞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이 조건적이면 조건적인 그 생각은 그것이 결국은 무슨 심이다? 이기심이야. 이기심이고 욕심이야. 내가 더 편하게 살겠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네,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욕심이 있었겠어요? 네? 욕심이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왜? 욕심쟁이들만 창조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울 거예요. 싸우면 서로 죽일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창조하면 반드시 서열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제일 위에서 섬김을 받는 거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섬기고 딱 정해져야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거를 뭐래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경쟁 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등을 하고 다 이런 게 뭐예요? 경쟁 사회에서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결국은 섬기게 되고 이게 정상적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정상적인 사회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회는 이건 아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다? 하늘나라다. 그 하늘나라는 어떤 사회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가 욕심을 부리는 사회가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늘나라는
평화로울 수가 있다. 경쟁이 있으면 평화스러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들일수록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병아리들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하, 참 이뻐요. 참 이뻐요. 그런데 그 병아리들도, 그렇게 이쁘게 생긴 병아리들도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고약해요. 고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쟁이고 이기적이야.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경악했어요. 또 오늘도 우리 본부장님이 병아리를 부화하려고 지금 부화기에다가 알을 넣어놓고 지금 한 이제 한 예, 한 4월 10일인가? 예? 4월 9일 되면 병아리 30마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 나는데.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까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얼마나 이뻐요. 순진해 보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옛날에 병아리용 모이만 주기가 뭔가 영양이 부족할 거다 싶어가지고 채소를 좀 주자. 그 이제 병아리 막 쬐끔하니까 이 채소를 어떻게 아주 잘게 써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냐면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넣어주니까요. 이 병아리들이 자기들 모이보다 사료보다 이 채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건강식은 채식이다. 그게 막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채소 냄새를 맡고. 근데 맛있게 먹어요. 콕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먹다가 가끔 가다가 덜 잘린 게 있어. 그건 좀 뭐예요? 모터리가 좀 커요. 또 이렇게 저쪽 이런 신라같이 긴 것도 있고 이런 거 하나 얻어 걸리면 탁 집으면요 어떻게 하게? 큰거 걸리면 작은 거 먹던 놈이 작은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일단 큰 거 골랐잖아요. 큰 거를 탁 집었으면 다른 병아리들이 이거 못 봤어. 아직도 못 보고 부지런히 다른 거 먹고 있는데도 일단 토끼고 봐요. 이야. 일단 토껴요, 그냥. 그냥 작은 거를 계속 먹고 있으면 그거 먹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텐데. 야, 이거 대박이구나. 토껴!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돼. 제가 진짜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받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와, 이거 남들 거보다 내게 더 커. 그러면 일단 토끼고 봐야 돼. 그래도 저기 구석에 가서 먹고 그래. 혼자서. 야, 고약한 놈들이구나, 이거. 그러면 그 뭐예요? 이기심. 그 큰 거는 혼자 먹겠다는 이기심.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이 병아리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런 심보를 넣어주지는 뭐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병아리가 정상적으로 그렇다면, 그거는 병아리들 사회에서 또 이제 서열이 정해져야 되고, 그렇죠? 또 서로 뺏으려고 싸울 것이요. 또, 안 뺏기려고 도망가야 되고, 이거 스트레스야. 평화롭지가 못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다들 병이 나는 건데, 그럼 병나게 하나님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꽃이 막 피기 시작하죠. 아, 저, 우리 크리스탈 저기, 목련 폈는데, 목련 향기가 참 좋아요. 향기 맡아봤어요? 예. 네. 아, 참 은은한 게, 정말 좋아요. 그 꽃 종류에 따라서 향기도 뭐예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향기들이 되게 뭐 닮았어요? 꽃 모양 닮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장미는 장미다운 향기가 나고, 그렇죠? 목련은 목련다운 향기가 나고. 여러분, 생강꽃 향기 맡아봤어요? 그 노란 거? 예. 네. 그건 아주 생강꽃다운 그런 향기가 나요. 그런데 그 향기는 벌도 잘 맡아야 맡아요. 맞고, 모든 동물이 향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랑이도 좋은 향기 좋아할까요? 네? 호랑이 하는 놈이, 네? 꽃 향기를 좋아할까? 아,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은 어떤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다 뭐예요? 좋아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들도 향기 좋아할까? 아, 좋아요. 개미들도 달콤한 냄새 나면 뭐요? 쫙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개미부터 시작해서 고릴라까지 다 좋은 향기를 좋아해. 근데, 그래서 그 동물들도 자연계에서는, 아,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고, 그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이 골든 리트리버들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교감을 아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그래서 얘들은 무슨 개로 사용 많이 해요? 네, 맹인들. 그러니까 맹인들 생각을, 이게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온화하고, 아, 향기 좋다. 고양이. 아, 예. 네. 이게 참 재밌죠? 보세요. 요 장면은,
그렇다면 아 꽃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맡아볼까? 이야, 참. 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러한 좋은 거, 좋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게 안 좋나? 자, 이 좋은 거를 좋아하도록 창조하셨어. 근데 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호랑이. 네. 꽃 향기를 맡고 있는 동물들은. 제가 이걸 보고요. 얘들은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이런 눈꽃만한 꽃향기 맡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얘들은 이 동물들은 특히 그 후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보다. 자, 봅시다. 아, 클로바. 클로바도 향기가 참 좋아요. 클로바 향기 맡아보셨어요? 앞으로 맡아봐요. 향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 자식은 한 송이 땄어. 가지고 댕기면서 맡으려고. 아, 다람쥐. 예. 국화 향기 좋아하네. 아, 여우. 이 수선화인데, 이 수선화는 저는 향기를 잘 모르겠더라고. 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은 아주 그 향기를 아는 거예요. 예. 이거 퍼피. 이걸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양귀비. 양귀비도 우리 코에는 별로 향기가 꽃은 이쁜데 향기는 없다 이랬는데 얘들은 아는 것 같아요. 아, 망아지들. 아, 이 자식 표정이 끝내준다. 네. 아, 끝내준다. 아이고, 이쁘다. 오, 얘가 최고네. 뿅 갔네, 그냥. 아, 목련 향기에 취했어. 예. 네. 이것들은 그런 게,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아이고, 예. 네. 부엉이도, 야, 부엉이 눈이 아주 무서운 눈인데, 꽃향기 맡이 이렇게 지그시, 예. 아, 토끼. 곰, 오. 미련 곰탱이가 아니네. 그렇죠. 어이구, 도롱뇽도 그래. 도마뱀도. 와.
한다. 고슴도치도. 경은씨 닮았다고? 자,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들로 하여금 즐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래는 인간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즐기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욕심쟁이가 되고 이기심으로 되고 왜 이렇게 변질됐겠느냐.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인간도 무조건적 사랑을 좋아하도록, 조건적인 것보다. 그런데 뭐 지금은 철저히 인간은 조건적인 쪽으로 변질되어 있고, 무조건적인 쪽으로는 정말 힘들어. 이렇게 철저히 변질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런다. 죄인.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이 참 좋은 건데, 이제는 조건적으로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주고 한다는 것이 어려워, 힘들고 오히려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행복하네. 이거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인간을, 성령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 조건적인 상태로부터 무조건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 조건적 상태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성화라고 부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원래 자기가 만든 대로 그렇게 회복시켜야 돼. 그렇죠?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첫째 뭐를 받아들여야 돼? 조건적인 사랑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아니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유전자를 끄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알고 보니까 그게 생명이다. 는 것을 우리가 첫째 알고 믿어야 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 어딨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가? 도와줄 수가? 적어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생명을 즐길 수 있도록 무조건적을 사랑을 내가 주면 주는 것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실까? 어떤 방법을 해서 이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구나. 역시 내가 기도하고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어떻더라? 좋더라. 그게 더 행복하더라.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변하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하겠죠.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기도라도 하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뭐요? 그거를 믿어야 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일단 이제 믿었다 하면, 역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야.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내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내가 시도를 할 때, 네. 자, 우선 배울 때부터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배워서, 내가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꺼져 있는 엔돌핀 유전자를 어떻게, 네. 탁 켜줘가지고, 기쁘게 만들어가지고 박수를 치게 만든단 말이야. 그 하나님 하신 일이다. 내가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기다렸다가 다 엔돌핀 유전자를 켜주면 야 기쁘고 그 다음에 깨닫는 순간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실생활에서 한번 뭐요 실천해보자. 그래서 실천하는 순간마다 또 유전자를 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 저기 김선생님이 한번 뭐요 안아보자. 그 안아보니까 더 행복해. 하나님이 얘가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런구나. 그러면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엔돌핀을 팍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건강해지는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T세포에 면역세포 안에 꺼져 있는 면역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암세포 죽인 유전자를 뭐예요? 또 탁 켜주면 암세포 죽을 거 아니야. 암이 점점 줄어들어가네. 그러면서 야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점점 더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런
가설을 제 마음속에 이제 세우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무조건,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그 황당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그래서 그 황당한 복음이지. 아직도 뭐 착한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어 있다고? 아, 니 같은 놈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변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대로, 어떤 여자가 밥을 안 먹어, 그렇죠? 거식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해서 이 여자가 죽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거는 악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거짓 믿음을 넣어주는 거라. 너는 뚱뚱해, 봐. 거울 봐봐. 너 뚱뚱하다고. 밥 먹으면 더 살쪄? 이래서 두렵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뭐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영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병아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요것들은 요렇게 이기적으로 욕심쟁이로 아주 태어나는구나. 태어난다는 말은 부모의 유전자, 그런 욕심 부리는 유전자 이걸 그대로 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태어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실험이 없을까?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요. 없어.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한 거. 그러다가 제가 한 3년 전에 우연히 과학적 그 연구 논문들을 뒤지다가, 아, 희한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요게 이제 뭐냐, 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실험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증명이 되어 있냐고 하면, 이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그 실험 동물로서의 쥐들도 아주 향기를 좋아한대. 근데 이제 벚꽃 향기죠. 여러분, 벚꽃 향기도 참 좋습니다. 이제 벚꽃이 곧 피면, 저는 벚꽃을 이만큼 이렇게, 여기 우리 팔각정 있는데, 거기 가지들이 쭉 쳐져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꽃을, 가지를 모아가지고, 향기를 맡으니, 그럼, 너무너무 좋아. 엔돌핀 유전자가 팍팍 켜져.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안 줘요. 부드러워지고 무조건적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선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를 추출해낸 그 물질을 실험실에서 쥐들에게 칙칙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쥐들이 아주 좋아해. 아주 행복해. 좋다.
그런데 그러면서 쥐들이 아주 그 향기를 즐기고 느긋해지고 어떻게 돼요? 평화로워져.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느끼면 평화를 느껴 안 느껴요?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경치, 그림. 참 좋다. 평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우리 뇌세포 속에 유전자가 켜져야 돼. 무슨 물질, 엔돌핀은 아니고, 엔돌핀은 행복하게 하는 거고, 참 평화롭다 라고 느끼게 하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벌써 다 켜주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그래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켜주니까 참 평화롭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구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이게 다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벚꽃 향기를 맡고 참으로 평화로움을 즐기고 있는데 쥐들이 그런 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벚꽃 향기 물질을 착착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주면서 전기 충격을 줘, 스파크를. 그러니까 쥐들이 막 충격을 받아. 갑자기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소리 같은 아주 나쁜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냥 하면 쥐들이 하고 질색을 하는 거야. 그걸 자꾸 반복한 거야.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쥐들이 향기만 나고 좋다, 평화로구나. 이제는 평화 있어 없어? 향기만 났다 하면 이거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그 벚꽃 향기에 대한 반응이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야, 오늘의 인간. 우리는 왜곡된 인간이야.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회복해야 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막 벚꽃 향기를 질색을 하는 거야. 벚꽃 향기만 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 충격, 고양이 소리 안 들려줘도 뭐예요? 벚꽃 향기 싫다고! 뿌리지 마, 뿌리지 마! 이런 거를 우리 조건 반사, 과학자들은 조건 반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면. 그처럼 우리 인간이 지금 뭐예요? 변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는 물건 훔친 일도 없고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뭐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그거는 도덕이고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무엇에서부터 삐끄러졌어요? 유전자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은 그 인간의 그런 변질, 정서적인 변질,
도덕적인 변질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변질된 것이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어딘가 증거로 변질됐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전자의 그런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이제 벚꽃향기를 그 좋아할 때 그때 변질되기 전에 유전자를 다 검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변질시키고 난 뒤에 유전자를 다 보니까 아, 변질된 유전자가 나타난 거야. 그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 유전자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 거야. 벚꽃 향기에 뜻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뭐예요? 벚꽃 향기는 평화로워. 이제는 뭐예요? 벚꽃 향기는 싫어. 벚꽃 향기는 불안해. 무서워.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뜻이 달라지면 결국 뭐가 달라져요? 우리의 뜻을 느낄 때 나타나는 뇌파가 달라지는 거죠. 뇌파가 달라지면 생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이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면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 변질된 유전자가 후손으로 유전이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했냐고 하면, 이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부모들을 해서 새끼가 태어나게 했어. 교미를 시켜가지고 새끼가 태어나. 그 여지들이 새끼가 되어서 한 이제 한 열흘 지나서 향기 스프레이를 뿌려주니까 어떻게 될게? 아, 요 새끼들이 정상적인 새끼들은 꽃 향기를 뭐요? 좋아하는데 이 유전자 변질된 부모의 새끼들은. 벚꽃 향기로 인한 그런 나쁜 체험을 해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래서 그런 변질이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버렸어. 유전자에 입력이 됐다는 말을 우리는 몸에 뱉다. 몸에 뱉다. 몸에 뱉어.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사고가 뭐예요? 몸에 뱀 사람들이야. 유전자에 뱄다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가 조건적으로 변질된 뱀가지고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우리를 이 죄인을 하나님 보고 너희들을 착하면 하늘나라 보내줄기고 무조건적으로 착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해서 하늘나라 보내줄거고 계속 조건적으로 하면 하늘나라 구원 안한다. 그게 가능할까? 그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우리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 내 자신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내 유전자 변화시킬 수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근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진짜 나에게 생명이구나.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더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회복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와야 변화가 된다. 영적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려면 착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자, 너희들이 죽을 대신, 너희들은 다 조건적으로 변질되었으니까 너희들은 필경 죽는 거야. 그 죽음을 내 아들 예수가 뭐예요? 감당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내가 살릴 수 있어, 이제. 왜? 내가 값을 지불했잖아. 내 아들의 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희들 다시 살리면서 유전자를 어떻게 확 되돌려 놓을 수 있어. 네. 그것이 바로 재창조요. 그렇게 재창조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 유전자를 뭐예요?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면서 제일 먼저 회복시켜야 될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유전자요?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야, 이 자식들은. 이 자식들은 너무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예,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고 이제는 영원히 살수 있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미 그 생명, 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야. 얻은 것이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영생을 하게 될 예정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하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착한지 안 착한지 봐가면서 결정할 거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연구 논문이 발표가 돼서 제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렁뚱땅, 나는 하나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이제 보여주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과학, 그 하나님이 어떤 과학적인,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과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그런 메커니즘, 한국말로 뭐예요? 기전. 그런 과학적인 하나님만 아시는 기전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기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슨적으로 창조하신 거요? 아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과학을 아직 다 몰라. 아직도 하나님, 우리 인간이 모르는 과학적인 기전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 과학적인 기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치유를 일으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기적으로밖에 안 보인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밝혀주시면 우리 인간도, 아, 그게 그냥 마술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를 치유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도 꽃향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이 유전자에 다 입력이 되어 있듯이, 여러분, 우리 한국 여성들은 뱀을 막 질겁을 합니다. 그렇죠? 미국 애들은요, 미국 여자들은 전혀 질겁 안 해요. 호주, 미국 가보세요. 뱀을 보고 이쁘다 그래. 여러분은 뱀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이게 그 이쁜 뱀이 나에게는 왜곡됐다 이 말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이게 민족적으로 왜곡됐어. 그건 저는 왜 이렇게 뱀이 왜 이렇게 왜곡이 됐을까? 미국 애들은요, 뱀 이렇게 아주 그 주머니도 넣고 침대에서 같이 자. 여러분들 그 상상해도 오금 소름이 쫙쫙 끼치죠. 예? 그게 나쁜 조건 반사예요. 미국 애들 아 이쁘다 하면서 유전자 켜지는데 우리는 뱀 보면 유전자 팍 꺼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판단은 이겁니다. 왜 한국에, 조선의 여자들이 뱀을 질급을 하는가? 뱀이란 것은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질급이야. 그렇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기를, 여자들 놀래게 해주려고 뱀을 만들었을 리는 뭐예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아, 뱀이 이쁘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참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비가 안 오면 큰일이야. 흉년이 들면, 가물면, 이제, 굶잖아요. 그러니까, 비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 지내. 신께. 온 동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신이 있는데, 제사를 지낸다면 반드시 뭐요?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잘 봐줘서 비 좀 내리게 해주시오 하려면, 와이로를 먹여야 돼. 신에게. 그렇죠? 그 신에게 먹이는 와이로를 제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물과 이 세상의 제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제물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는 게 제물입니다. 이 세상의 제물은 뭐예요? 신을 위하여 인간이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그게 조건적이지. 세상신은 조건적신이고. 하나님은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 세상신들은, 와,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러면, 세상 신들도 재물 중에 무슨 재물을 제일 좋아할까? 그게 이제 와이로라고 그러기도 하고 상납이다라도 합니다. 상납. 상납을 해야 돼, 신께. 이 세상 신들은 우리 인간에게도 상납 중에 제일 좋은 상납이 뭐예요? 성상납이.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신들도 뭘 갖다 바치라는 거요? 여자. 여자도 아무 여자는 안 돼. 늑다리들 안 돼. 네? 어떤 여자? 처녀. 처녀도 호박들은 안 돼. 반드시 뭐예요? 천하일색 받쳐. 그게 다 그런 신들은 누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그렇게 조건적이야.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신은 무조건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신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우리 아들을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경상도 어느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역에 지금 비가 안 와. 근데 경기도 용인에 철새처녀가, 아름다운 처녀. 온 소문이 다 났어. 저 아름다운 처녀는 누가 장가 가서 저 데리고 살까.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렸어. 가뭄이, 비가 안 와. 그러면 이제 경기도 도민이 다 이제 어디서 모아야 되는데, 희생 제물로 바치려면 누굴 바쳐야 돼? 용인의 그 처녀를 바쳐야 돼. 제일 이쁘니까. 그러면 그 경기도 지방 모든 사람들이 그 용인의 그 이쁜 처녀를 다 뭐요?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우제를 지내는데 그 처녀를 제물로 뭐요? 바쳤대. 그 제물로 바쳤대. 어디 바쳐요? 그 절벽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뭐요? 누가 살아? 뱀신이 살아. 비 오게 하는 신입니까? 뱀신이야. 그 뱀굴에 처녀를 묶어서 넣대. 그러면 온 경기도 내 처녀들이 어떻게 될까? 부들부들 떨릴까 안 떨릴까? 아마 잠 못 자는 처녀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와, 뱀. 그 막 상상도 할 거 아닙니까? 뱀이 막 그 처녀를 뜯어먹기 시작하고 있지. 이러니까 막 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민족적으로 변질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그 스위스의 그 이 세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두 사람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융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뱀이 무섭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뭐야? 개인적이 아니라 무슨적이다? 집단적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딱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요즘은,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제 뭐, 지금 문화적 교류가 많잖아요. 여행도 가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어학 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뭐예요? 체험을 하잖아요. 아, 미국 애들은 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아마 여러분들보다 요즘 10대 애들은 뱀을 훨씬 덜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가면, 이제, 뱀이 이쁘다는 여자들도 나오게 될지도 모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반려견을 참 이쁘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강아지 안 좋아했어요. 개를 어떻게 방에서 키우냐, 이랬는데, 벌써 그 개념도 뭐예요? 많이 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집단적인 어떤 뭐예요? 그 어떤 집단, 민족, 거기에 특유한 그 사상, 생각, 문화,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뜻이 돼 가지고 결국 그 뜻이 우리의 유전자를 결국 변화시킨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뭐예요? 민족성이라는 거야. 또는 지방색이라는 거야. 그래서 각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 지방색이 다 뭐예요?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다 다르죠. 경상도 특유의 이런 거는 서울서 했다가는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 서울 사람들은 더 말을 얌전하게 하잖아요. 이 경상도는 말을 너무 뭐요? 안 해도 그렇게.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습관이 딱 돼서 그게 유전자에 배어서 경상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경상도에 살면 그게 굳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늘나라 문화에 성경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문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뭐요? 얻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수록 우리의 유전자는 점점 더 조건적 유전자에서 무조건적 유전자로 회복되어 갈 것이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어 갈 것이다. 이 그래서 오늘은 아주 유전자 의학 자체와 성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그냥 무지한, 그냥 맹목적인 신앙 아니라 뭐 하나님이니까 믿어야지 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그렇게 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가지시면 벌써 무의식 세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새로운 영향력으로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 죽지 않는 생명의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유전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왜곡되어서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힘주시고 또 실천하면 행복하게 해주셔서 역시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생명의 원칙대로 조건적인 아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려 갈 때마다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구나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명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